지금 저희 캠핑 가려고 준비 다 끝났고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좀 생각보다 짐이 많아가지고 다 잘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뭐 부족한 거 있으면은 부족한 거 있는 대로 즐기다 오려고요. 지금 저희 2박 3일 가는데 킬베어라는 캠핑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재밌게 놀고 쉬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피크닉 같이 갔던 친구네 부부랑 같이 갑니다. 캠핑 가면은 쏟아지는 별을 볼 수 있다고 딜런이 귀가 따갑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려고요. 오늘 제가 또 카메라를 들고 가서 그 별이 움직이는 그 동선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찍으려고 해요. 그럼 일단 친구들이 지금 밑에 온 것 같으니까 저는 얼른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카메라 켤게요. 지금 오면서 여기 시골 어딘가에 디투어 스토어 여기 와서 얼음 사고 뭐 사고 할 건데 아이스크림 사고 싶다. 에밀리 어디 있어요? 아들 벌써 들어왔어요? 너 벌써 들어가 있어? 스키로코일 팔아. 이쁘긴 한데 황소빈 피를 되게 좋아한대. 모 언니의 추천으로. 짠. 딜런이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코튼 캔디. 이거는 카약 카누라는 건데 하루 종일 24시간 빌리는데 24불밖에 안 한대요. 근데 아마 일단 우리는 패스할 것 같아. 하더라도 내일 할 것 같은? Now where do we put this? That's the problem. 가봅시다. 짠. 저희 지금 캠프 사이트에 왔고 짐이 이만큼 많고 그리고 이제 텐트를 칠 겁니다. 바닥에 깔 거. Dylan, you need a help? Nope. Okay, then I will clean up table. 일단은 얘네들을 정리해 봅시다. 짠, 이제 우리 여기 텐트 다 세팅하고 해먹도 세팅하고 여기 모닥불도 지금 세팅 다 했어요. 짜잔. 여기서 이제 장작으로 삼겹살 구워 먹고 저기서 먹고 뭐 여기서 앉아서 맥주 마시고 그럴 것 같아. 지금 맥주 들고 친구랑 레이크 갈 겁니다. 가자. 저 야 노루 노루 노루. 노루. 아니야? 개가 아니잖아. I was right. My bet was right. Deer first. 우와. 사슴이야 사슴. 맥주 마실래? 일로 와볼래? 우와. 나 이렇게 가까이서 사슴 처음 봐. Hello. 지금 노루 본다고 다 큰 성인 네 명이 지금 저렇게 조용히. 어제는 레인보우 보고 오늘은 디얼 봤어. 아니야? 그렇지. 아이 컨택. 얘 깨무는 거 아니지? 깨무는 거 아니지? 워치아웃이야? 나 사슴이 부른다고 오는 거 처음 봐. 오! 온다 온다. 무서웠지? 어떻게 오늘 하루 처음 사슴 볼 줄 몰랐어. 야, 나 방금 사슴한테 이랬는데 얘가 쓱 오니까 이거 보니까 모노노케 히메 같은 거야. 안 모르겠지? 미안. 이게 조지안 베이.
너무 좋다. 천천히. 지금 너무 너무 완전 아름다운 보여줄게요. This is gonna be where we shower in the morning. Oh yeah. 진짜 너무 좋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These kind of places are the best when you're like high school kid and you want to have a party. It's kind of your favorite spot. 에밀리가 달아놓은 해먹 왠지 내일 빛을 발할 것 같다. 이곳이 바베큐를 합니다. 진짜 우리 다 엘리온 같아. 자기만의 구역에서 자기만의 일을 하는. Seriously, someone is burning some delicious wood. 응. Smells like pine. 맞아, 참나무, 참나무. 자연 바베큐. A real fire. 짠! 완전 너무 예뻐요 지금. 지금 우리 맥시멀리스트께서 들고 오신 이 수많은 튜브들과 우리는 지금 요런 곳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물이 엄청나게 맑아요. 엄청나게. 이게 진짜 진짜 너무 깨끗해. 해변가에서 사색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요트를 가져와서 이렇게 호수에서 노시는 분들도 있고 저쪽 아일랜드에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보트가 없으니까 그거는 언젠가 나중에. 와 너무 아름답다. 뒤에 보면 여기가 바다가 아니고 다 호수예요. 호수. 날씨 너무 좋아. 여기 카메라에 이 내가 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뒤에서 배경이 되게 반짝반짝한 거 있지. 신기하. 아 그러게 오일 바꿔면 좀 더 익숙해. 짠. 딜런이 리사이클링하고 주워온 오르가닉 꽃이야. 헤어진 눈. 우리 두 마리의 물개들. 자, 떠나라! 저 세상으로!
지금 여기 오리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캐슬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멋있는 캐슬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연습 많이 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멋있는 집을 만들고 싶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짜리 집이에요? 만원짜리인 것 같은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만원짜리 만들었어요? 이거 몇 시간 만들었어요? 하루... 하루는 거짓말이다. 뭐하고 계세요, 지호씨? 저는 딜런이 만들어놓은 집을 좀 예쁘게 꾸미고 있어요. 지호씨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천부적인 거예요. 전공이 뭐예요? 저는 예술 쓸데없이 재능 낭비 중입니다. 진짜 여기 이쁘게 만들었어. 개미 지나가게 하고 이뻐졌지? 진짜 캐슬 같지? 그거 잡아와. 나무에 닿혀 있는 거 뭐야? 캐리플럴? 예스. 그건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징그럽기 때문이에요. 그 벌레도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해보세요. 지금 여기 이 한국말로는 뭐야? 애벌레를 손님으로 초대했어요. 입장시켜주세요. 기다려보세요. 여기 이거 해야 돼요. 지금 손님 많이 지쳤어요. 아 진짜요? 네. 갑작스럽게 오신 분이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예. 레저베이션 안 했잖아요. 아니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무슨 바보 같은. 자 간다 입장한다 딜러. 손님이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갔어. 얼마나 에픽. 마음에 드세요? 여기 죄송해요 아직까지 저희가 문을 안 만들어서. 뒷문은 아직요. 뒷문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하고 있잖아. 아직도 한창 공사 중. 이거는 애로한 길쭉한 문을 만들 거예요. 왜냐면 공간을 시원하게 커 보이게 하는 거죠. 방을 만들어 줍니다. 와우. 이거부터 먼저. 후추 넣어야 돼? 소금추? 응. 소금은 아까 야채 넣을 때. 아, 너무 좋은데. 야, 너무 먹음직스럽게 나온다. 장난 아니야. 먹어봐. 너네 오빠의 질감 스타일인지. 어떤 사람 진짜 질게 먹더라, 호박죽처럼. 아니, 나는 적당히 진 게 좋아. 난 이거 좋아. 이게 좋아? 응. 그럼 끈 다 불? 응. 넌 어떤 타입인데?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묽지만 않으면 돼.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여기 클리프 점핑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왔어요. 근데 저는 몸이 너무 안 좋고 추워서 하고 입고 따라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이런 곳에 와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분이 어떠세요?
I'm nervous about jumping into this really cold water. Oh. Wow. Wow. 오늘의 아웃핏. 여러분, 캠핑을 볼 때는 아무리 여름 날씨로 덥다고 해도 저녁이랑 새벽이 엄청 추우니까 이런 패딩을 입고 다녀야 돼요. 저처럼 고생합니다. 이 클리프에서 친구들이 점프를 한 건데 점프하면 난 분명히 뭐 감기 몸살 반이거든. 그래서 나는 어제 수영했는 거를 그걸로 만족. 만족하려고 합니다. 아, Are you ready? Ready? But take off your shirt first. Alright, guys, save me if necessary. Joy, joy! Wow! 짠! 우리 이제 여기 록아웃 포인트 왔는데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양꼬치 볶음. 커피? 어제 우리가 있었던 곳은 저쪽. 그리고 아까 전에 킬베가 아니라 룩아웃 포인트는 저쪽. 그리고 친구들. 되게 이쁘다. 여기 지금 캐나다 부스들이 있어서 잠깐 와서 찍고 있는데 애들이 오니까 도망가네. 지금 또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야트 이뻐.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슈퍼 쇼잉. 슈퍼를 아주 열심히 던진다. 뭐 하세요? 안 통계 갈매기.